병진이의 야외 먹방 일기. 나는 얼마 전 빠네 파스타를 먹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것 같다. 그때 정신이가 올라왔다. 아이고 귀여워라. 그렇게 나는 오늘 빠네를 먹어보러 간다. 그렇게 어느 가게에 도착했다. 나는 그곳에서 빠네 로제 파스타를 주문했다. 스테이크나 세트도 주문할까 싶었지만 아니야. 그 이상 먹으면 돼지가 될 거야. 그렇게 통삼겹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그렇게 나는 돼지가 되었다. 우선은 밑반찬과 물이 나왔다. 일단 핑크색 무부터 한번 맛을 봤는데 뭔가 수제 피클에 들어있는 무맛이 난다. 물도 한번 맛보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거는 우유의 연기고. 이 물통은 눌러서 뚜껑을 연다. 그렇게 물을 따르고 물을 마셨다. 시원했다. 그렇게 포크와 나이프를 준비하니 파스타가 나왔다. 나는 우선 이 흥건한 국물에 빵을 찍어서 맛을 보았다. 촉촉한 소스와 빵 너무 좋다. 내가 만들었던 빠네 파스타에서는 소스의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런 촉촉함을 느끼기 힘들었는데 정말 행복했다. 촉촉하면서도 진한 소스는 빵과 너무 잘 어울렸다. 그렇게 나는 풀떼기를 치우고 본격적으로 파스타를 맛보기로 했다. 그렇게 한입 먹어본 로제 파스타는 뜨거웠다. 로제 파스타의 느낌은 크림 토마토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 너무 맛있다. 그렇게 이번에는 파스타를 빵에 얹어서 한번 맛을 보기로 했다. 역시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은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 소스만 찍어 먹기보다 면을 올려서 먹는 게 더욱더 맛있다. 빠네는 면과 함께 먹어야 된다. 하지만 뭔가 깔끔하게 먹긴 힘들다. 뭔가 추잡어지는 음식이다. 그렇게 통삼겹 스테이크도 나왔다. 우선은 베이컨이 말린 아스파라거스를 맛봤는데 촉촉한 풀과 고기 너무 좋다. 고기는 역시 풀과 함께 먹어야 돼. 돼지 기름을 잔뜩 먹으면 아스파라거스 촉촉하니 너무 마음에 든다. 이번에는 고기도 썰어서 한입 먹어봤는데 쫄깃하면서도 짭짤한 게 거대한 베이컨을 구운 느낌이. 이번에는 이 고기를 머스터드 소스에 찍어 먹어봤는데 새콤한 맛과 아주 잘 어울린다. 케첩에도 한번 찍어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케첩보다는 머스터드가 더욱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새콤한 맛이 기름진 맛을 잡아준다. 그렇게 옆에 있는 풀도 한번 맛을 봤는데 유자 소스에 발사믹을 얹은 느낌이다. 달달하면서도 새콤하다. 이번엔 이 고기를 잘라서 로제 파스타와 함께 맛을 보았다. 고기와 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너무나도 좋았다. 이번에는 이 빠네 빵도 한번 맛을 보기로 했다. 그렇게 포크와 나이프로 뜯어서 한입 맛을 보았는데 소스에 절여진 빠네 빵은 너무나도 좋았다. 빠네 파스타는 소스가 듬뿍듬뿍 있어야 된다. 이번에는 무슨 마법진 같은 빵을 한번 맛봤는데 발사믹 소스를 얹은 느낌이다. 새콤하다. 이번에는 통삼겹 위에 마늘 후레이크를 얹어서 맛을 보려는데 마늘이 전부 도망간다. 그래서 스테이크 한입 먹고 마늘을 넣고 씹었다. 마늘 후레이크는 고소하면서 좋았지만 뒤에 쓴맛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이제 먹을 거 대충 다 찍었으니 편하게 먹기로 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요렇게도 먹고 깔끔하게 덜 먹었다. 정량 먹어야 되는데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정량인가? 양도 양이었지만 빵에 파스타 소스가 없으니 빵을 먹을 엄두가 안 난다. 그래서 빵을 조금 남겼다. 역시 모든 식사의 마지막은 시원한 물 한 잔이다. 어질러진 나의 반을 깔끔하게 해준다. 오늘은 빵에 파스타를 처음으로 맛봤는데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다. 뭔가 빵에 파스타에 소스가 가득 있어서 그런지 빵도 촉촉하니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고기도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잘 먹고 간다. 일기 끝.